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목소리도 이쁘네요. 예. 감사합니다. 사실 김현정 씨와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된 계기가 네. 저희 SBS ESPN의 많은 야구 팬분들이 김현정 씨를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. 아, 네,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뭐 선수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네, 김현정 씨 저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? 제 매력은 네. 눈웃음.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타고난 미모. 예. 많은 야구 팬들이 웬만한 선수 못지않게 팬들이 많은 이유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제가 또 경력이 7년 차가 됐거든요. 그래서 또 올해 한 만큼 또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, 네, 올해 한 만큼 또 예쁜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. 네. 팀 첫 홈경기 홈런 권희동 선수가 조금 전 기록했잖아요. 네. 그 당시에 어땠나요? 그때 당시에 제가 안타깝게도 밑에 이제 의상을 갈아입으러 내려서 못 봤구나. 네, 보지는 못했는데 그 환성 소리를 들었거든요. 네. 막 엄청 흥분되고 많이 네, 설레고 좋았어요. 예, 네, 오늘 그 분위기가 참 네. 좋잖아요. 네. 오늘 어떨 것 같아요? 오늘은 9회 초까지 응원하고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9회 초까지 선수분들이 긴장 놓치시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꼭 우승해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부터 우승이요. 우승 이겨서. 네. 예. 자, 김현정 씨 뭐 일단은 어제 경기 아쉽게 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네. 팀 첫 홈 경기 승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팬분들의 목소리가 커져야지 저희 마산구장을 쩌렁쩌렁 울려서 네. 또 선수분들이 힘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많은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신다면 오늘 꼭 이겨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. 네, 팬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아무쪼록 남은 네. 시간 동안도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NC 다이너스의 치어리더 정말 인기가 많은 김현정 씨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